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국 아저씨입니다. 앞에 멋진 건물 보이시죠? 저는 지금 위니펙 다운타운에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건물은 밀레니엄 라이브러리, 밀레니엄 도서관입니다. 위니펙에서 가장 크고 좋은 도서관이에요. 지금 건물과 건물 사이에 연결된 통로가 보이십니까? 앞쪽에? 이곳 위니펙은 겨울에 너무 추워서요. 저렇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스카이워크라고 합니다.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방금 전 도서관 건물에서 옆으로 이동하면 경찰서가 있어요. 폴리스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스카이워크가 조금 크게 보이시죠? 밀레니엄 라이브러리 앞에 왔습니다. 입구는 꼭 도서관 입구 같지가 않죠? 하지만 들어가시면 입구가 나옵니다. Bell MTS Place 보이시나요? 오늘 저희 가족의 목적지입니다. 잠시 후에 안에 들어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벨 MTS 플레이스 바로 맞은편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참 예쁘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카이워크 크게 보이시죠?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위니펙 다운타운에 나오시면 이렇게 멋진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일요일 오후인데도 분주하네요. 여전히 다운타운은. 지금 보시는 곳은 위니펙의 포티지 에버뉴입니다. Hello everyone. I'm finally inside Bell MTS Place. It's a place where Winnipeg Jets play their home games. But today, I'm not here to see them playing. I'm here for a show called Crystal by Cirque du Soleil. 여러분, 태양의 서커스단 아시죠? 저는 오늘 태양의 서커스단의 크리스탈이라는 공연을 보러 이곳에 왔습니다. I can't wait to see them because every time I see them, they always beyond my imagination and always exceed my expectations. I'm so excited. TD 건물이 보이고요. Bell MTS도 보이고 그리고 캐나다 관공서 건물도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 보이시나요? Main Street. 위니펙에서 가장 오래된 Main Street이에요. 멀리 철길도 보이고요. 그리고 샤파크, 위니펙의 유일한 야구장입니다. 위니펙 골드 아이스가 홈 경기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고요. 캐나다의 유명한 레스토랑 체인 중 한 곳이에요. 얼스라고. 주말 오후라서 한가합니다. 앞에 보이는 고풍스러운 건물이 포트 게리 호텔이에요. 이곳 위니펙에서 가장 좋은 호텔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포트 게리 호텔입니다. 아주 근사합니다. 브로드웨이 스트릿에 있는데요. 이 브로드웨이 스트릿에는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